디렉터로 발전하고 있는 김혜니입니다. 언어인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심했었는데 그런 하나의 표출 수단이었어요. 방 안에서 약간 문 걸어 잠그고 부모님 못 들어오게 하고 정리되지 않은 못한 감정선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인 것 같고 제가 옛날에 그때는 이제 춤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몰랐을 때니까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방송 쪽으로 가야겠다가 되게 그냥 당연해졌었는데 뭔가 마음에서 그게 아닌 거예요. 저희 친오빠가 했던 얘기가 그냥 너가 뭔가 무대에서 그런 지금 꿈꾸는 걸 했을 때 천만 명이 보는 게 좋냐 아니면은 그냥 너가 진짜 좋아하는 춤을 췄을 때 관객 한 명이 있어도 그게 좋냐 했는데 그때 이제 딱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. 아, 나는 약간 내가 그 춤을 표출 수단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런 길로 하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때 딱 깨달아서 춤을 진지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Driving through the suburbs, suburban truck. Marriage on a fence and a kids experiment with some good old drugs. Driving through the suburbs, suburban truck. Marriage on a fence and a kids experiment with some good old, with some good old drugs. 이때 이때 들어와야지 그냥 약간 머릿속에 있는 거 약간 정리할 때 그냥 막 적은 다음에 짜면은 정리가 돼가지고 노트를 진짜 막 씁니다. 그럴 때 이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런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생각이 나거든요. 뭐 제가 소녀가 된다거나 소년이 된다거나 아니면 제가 뭐 키가 정말 큰 사람이라던가 그런 캐릭터가 생각날 때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한 이미지가 생각나는데 최근에 제가 뮤직비디오를 한 편 봤는데 한 장소에서 빛 한 줄기가 올라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약간 두둥근 지구에서 빛이 같은 빛줄기가 알고 보니까 막 많이 뻗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빛줄기가 하나로 위에서 만나서 뭔가 큰 파장을 일으켜서 확 이렇게 번져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랐는데 그 처음에 그 반복되는 그 마디에 계속 이렇게 손을 올려서 기다리거든요. 그리고 다시 내리고 사람들이 더 뭉쳐서 이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양손을 이렇게 올려버려서 하나가 됐는데 그 노보아모르라는 아티스트의 아나톰이라는 노래입니다.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계속 나누고 뭔가 달라지고 뭔가 이게 되게 길잖아요. 뭔가 보통 노래가 이렇게 시작을 잘 안 하는데 제게 되게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. 계속 이제 반복되니까 아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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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뭔가 자기한테서 나온 동작은 분명한데 남이 봤을 때 괜찮을까를 너무 신경 쓰게 되면 그게 거기서 길이 더 막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믿는 대로 갑니다. 그래서 가끔 저희 팀 퍼포먼스도 보시면 가끔 아 너무 조용하다라던가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또 누군가의 평가이니까 그냥 저는 조용한 대로 좋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죠. 쳤으면 여기로 뭔가 할 수 있는
요즘에는 특히 제가 열려있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은 걸 담아내려면 되게 많은 걸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많은 걸 경험을 하려면 이렇게 마음이 닫혀있으면은 그걸 되게 제한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닫혀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탐험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여행을 다니면 뭔가 저보다 되게 더 큰 세상을 보잖아요. 제가 되게 작게 느껴졌는데 자신감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나는 되게 먼지 같은 존재구나 하면서 되게 그게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동굴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일주일 동안 그냥 동굴에서 사는 거였거든요. 베트남에서. 그래서 인터넷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동굴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동굴이에요. 그래가지고 가면은 약간 되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정말 작게 느껴져요. 약간 우주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때 되게 저는 좋았어요. 그 느낌이 뭔가 되게 아 나 진짜 약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생각이 뭔가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까 대화할 때도 되게 편해지고 제가 뭘 해도 약간 신경이 잘 안 쓰이는 네. 뭔가 우물 안에서 되게 생각만 많다가 밖으로 나와서 아,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그 댄서 김앤이라는 개념이 있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. 댄서 김앤이라는 그게 있고 뭔가 인간 김앤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. 네. 어떤 이미지 딱 하나를 찾아서 거기에 갇혀있는 기분이었다면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많이 내려놓은 기분.